시범을 맞아 겨울 이불 빨래를 하러 코인방에 왔습니다. 처음 이용해 보는 거라서 조금 어리둥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새 이게 대세고 우리 시니어들이 이런 그 빨래방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안내도 해드리면서 같이 빨래를 해보겠습니다. 셀프 빨래방은 처음인데 내부가 깔끔하고 괜찮네요.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좀 얼떨떨한 느낌이었는데요. 아무도 없으니 차근차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. 아,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군요. 첫 번째, 동전 교환 및 카드 충전. 두 번째, 세탁 코스 선택 및 이용. 세 번째, 건조기 이용. 그리고 마지막은 세탁물 정리입니다. 그리고 비용이 궁금한데요. 여기 가격 안내도 되어 있네요. 우선 빨래방 안에는 현금은 500원짜리 동전이나 여기 세탁기에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카드에 충전을 해야 해요. 저는 신용카드로 10,000원을 충전합니다. 이불 빨래 대용량 한 번 6,000원과 건조 한 번 3,500원이니 9,500원이 필요하고요. 가져갈 때 담을 비닐봉투 500원 해서 딱 만 원이 필요합니다. 시간은 표준 세탁 코스가 25분 정도 걸리네요. 세제는 따로 가져올 필요가 없네요. 결제는 충전된 카드를 찍으면 되는데 한 번 될 때마다 500원씩만 결제가 돼요. 10번은 더 해야 되네요. 괜히 조심스럽습니다.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엄청 빨리 됩니다. 벌써 세탁이 다 됐네요. 아휴, 문 열기가 쉽지 않네요. 건조를 할 차례예요. 건조는 28분이네요. 이불이니까 보온으로 하고 카드 500원에 남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된 거죠? 불지금에 TV도 있고 기다리면서 심심하지 않겠어요. 여기 보니 아기 옷, 아토피 케어가 가능한 세탁기도 따로 있어서 손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네요. 자, 드디어 빨래를 모두 마쳤어요. 어머, 빨래가 뽀송뽀송합니다. 저는 이불을 담아갈 봉투를 구입해 봤어요. 빨래를 개서 집으로 가져가야겠죠. 빨래를 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편하게 이용했어요. 오늘 묵은 겨울 빨래를 해서 너무 마음이 개운해요. 새봄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.